아, 시작합니다. 디지몬 오버라이트 이어서 가야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방송 도중에 급하게 생각이 났는데 그 이상 했으면은 이게 시작하자마자 뭔 짓이냐? 어찌됐건 그 이상 했으면은 유튜브 업로드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게 생각이 나서요. 거의 9시 가까이 했거든요. 제가 저녁에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9시까지 아니었나?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새벽에 업로드가 됐죠, 저녁에.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건 그러해서 탈주를 했다는 거. 메타가로돔을 일단 죽이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세게 들어오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오메가몬에 대해 약간 실망을 했던 거는, 오메가몬이 이제 궁치 두 마리가 들어가는데, 소비값에 비해서 별로 안 강했기 때문에 실망을 한 거였고요. 오메가몬 자체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워그레이몬, 메탈가루르몬 그리고 두 마리 더 키웠다. 그러면은 둘중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은 3인팟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약간 좀 별로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큰일났다. 실제적으로 능력치 노안 놓고 보면은 그렇게 꿀리지 않습니다. 그 오메가 포스 써주면은 아주 쓸만해요. 이게 왜 시작됐냐면은 제가 어제 방종을 하고 업로드가 되는 동안 포인트를 쌓았어요. 포인트 쌓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애매하죠?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지금 397점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것만 이기면은 아,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이길 수 있어. 내 생각에 이길 수 있어. 이제 나는 커바니스 들어오고. 잠깐만. 가루 캐논 슬로우 걸고. 가루 캐논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데미 세죠? 황제 드라곤 먼저 없앱니다. 데미지 너무 센데 쟤네 어떡하지? 아니야, 몰라 아직. 이거 비행하자. 살아야 돼. 살고 싶어. 그레이소드. 제발 한 번만 피해주면 안 될까? 둥그닐. 골딘. 사조성이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아, 너는 이거 무조건 써야 돼. 넌 이거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어. 아, 개자석. 아, 개자석. 체력이 1200이 차네. 이 자식 저거. 미친놈이네. 댕댕이 아침에 똥테러 하고 지금 왜 자꾸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밥 먹는데 짖더라고요. 예, 똥 싸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먹다가 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테러를 하다니. 어땠나? 뭘 봐, 가! 졌잖아. 탈주해주고요. 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끄면은 다시 싸울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이걸 끄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계속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게임을 완료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좀 비겁한 수를 쓰겠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 근데 그한 번을 지금 초월체로다가 날 연맥인단 말이야? 용납할 수가 없어. 레벨도 이게 바뀌네. 레벨도 바뀌고, 무엇보다 제가 과격기를 안 쓰고, 썰렁포를 쓰기 위해서 한타를 모아주면 그때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싸워주면은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잘 몰라요. 왜 여기서 깨는데 자꾸 가 인비지블로 잡아버려 그냥. 아, 미친 게임아. 그거 맞으면 안 된다니까. 일단 잡았고 하나 황제들 한번 죽입니다. 80대네요 레벨.
80대를 보고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다니. 얼마나 악랄한 거야, 레벨이. 비가 돼서 맞으면 안 돼. 아, 저거.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 딜은 우리 쪽이 더 세긴 한데, 그래도 좀 심했잖아, 이거는. 데미지 왜 저렇게 안 돼, 와. 혀가 다 꼬이네. 아, 왜 저래? 나 이거 모르겠어. 어떤 기준으로 저렇게 바뀌는지 그걸 모르겠어. 이쪽으로 게임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하고 싶지 않아. 비행이나 해. 한 번만 버텨줘, 제발. 커바니스로 잡고 아무리 생각해도 견적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야, 이건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돼. 야, 키자마자 이럴 거야, 진짜? 내가 309 출전까지 한 번도 로드 안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키자마자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게 생방송의 효과입니다. 방송을 망칠 운명을 타고 났나봐. 아... 초월은 대체 어떻게 플레이어는 못 올리는 경지라는 거 아니야? 초월이면은 그런 거죠? 상상도 못했어. 초월이라는 게 존재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 이 배틀에 있어서는 레벨업이 무의미하다. 저레벨 때 완전체 나올 때 잡는 게 나은 것 같아. 머리 좀 묶을게요. 진지하게 하기 위해 머리를 묶겠습니다. 저 녀석이 냉기 기술만 안 쓰면 돼. 일단은 패스터모드 왜 이렇게 잘 때려먹냐. 내가 뭐 쓴 상태지. 저걸로 죽였어요. 어, 잘 잡았습니다. 어, 이러면은 이제 괜찮지. 상대 늦어졌으니까 상대도. 기술 다 빼줬죠. 우리죠. 커바니스 꽂고요. 잘 바뀌었죠. 잘 맞았죠. 오메가몬에 가로로켄은 써주고요. 어, 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 근데 계속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지금 스몰체들이 날 뚜까 패고 있어서 적응이 안 됐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커바니스랑 오메가포스한 가로로켄이 데미지가 같긴 한데 슬로우도 붙어있고 잘만 들어가면 이 정도가 나와요. 가격대를 서로 넣는 거 생각하면은 제 체력이 우리 쪽보다 많기 때문에 비슷하긴 한데 내 기분이가 다르지. 딜을 꽂는 느낌이야. 뭐 죽일 수 있냐? 다음에 스킬 쓰기 전에 죽이기 위해서 그레이서도 씁니다. 저 돌린 맞으면 죽죠? 이긴 것 같아. 이긴 것 같아. 아, 이긴 것 같아. 300이 뭐냐. 양심 있어야지. 얘는 죽더라도 오메가 포스입니다. 너 죽어도 오메가 포스야. 오메가 포스를 안 쓰면은 너무 약해. 너는 무조건이야. 한 대를 치고 죽더라도 못 치고 죽더라도 오메가 보스야. 아, 너무 튼튼한 거 아니냐? 살았죠? 700. 아까 돌린 360 바뀐 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타협을 해야지. 더 빨라야 된다. 그렇지. 아, 계속 보다 보면은 잘 받아줬죠. 딜 괜찮은 것 같아. 크림존 보드가 너무 강해서 얘는 단일로 올라가는 앤드 스타팅이기도 한데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강해요. 오메가몬 차강입니다. 자, 8포인트 증가, 405포인트. 어, 그냥 올라가네. 이렇게 잘 됐네요. 자, 빠르게 찍고 아마게돈문 잡고 엔딩입니다. 야, 뭔가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비교를 해봐야죠. 크림존 모드랑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 상태를 보고 일단은 540에 너는 이제 성장 종무라는 데이지 공룡을 볼게요. 얘도 한 560 정도일 겁니다. 딜이 확실하게 세네. 확실히 세네. 체력이 엄청 많고 방어력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민첩이 높진 않네요. 오메가몬 알파몬이 좀 느려. 크림조이랑 골라스가 너무 빨라서 얘네가 너무 좋아. 그래서 빠른 게 좋기 때문에 자, 일단 데미지가 600이에요. 데미지 상승이 안 달려있는데 600이면 이제 여태까지 나온 디지몬 중에 가장 데미지가 높은 거죠. 그런 거로 잠깐만 스킬 보고 정하자고. 아, 3개밖에 없네? 3초 동안 20% 확률로 모든 마법 공격을 회피한다. 회피가 붙어있고 능력 상승이 붙어있는데 포효보단 약하지만 비행이랑 포효랑 합치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죠? 50짜리 기술 성금 그레이 알파 4회 데미지 입히고 6,4,24 괜찮네. 마법 데미지 이거는 단일이겠죠? 10번 입히는 거니까. 근데 되게 센 것 같지 않나요? 380이면은? 좀 이거 한번 싸워보자. 이거 저도 사실 무방하기 때문에. 야, 아이템 내놔봐. 알파몬 지금 4000이에요 거의. 이게 이제 마지막 아이템이네요. 팔라딘 모드 전에 디소치에서 만들었던 그거 같죠? 바꾸자. 저기 너가 용기를 바꾸고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너가 이제 우정 대신 교만을 줘주고요. 그래도 상당히 체력 많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버프를 걸면 회피가 보증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 맞춰줍니다. 네 마리의 시력을 비슷비슷하게. 알파몬이 점수 당해서 죽는 거 아니야? 네, 설마. 한번 해보자. 내 생각에 초월도 이길 것 같아. 알파몬 레벨 90이기 때문에. 초월 아니죠? 조합 약한 애들 나왔네? 메타시드라 한번. 초월이네? 얘도 초월을 했단 말이야? 메시를 때립시다. 메타시드라 한번이 그래도 워그레이몬보다 약한 것 같아. 가격기가 있어서 그렇지. 순수하게 딜만 놓고 따지면은. 알파포스. 이 녀석은 오메가포스네요. 둘 다 이 포스를 써야지 센 것 같다. 포스를 쓰는 걸 전제로 해서 쓰겠습니다. 써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한 턴을 회복을 해버리면 그게 무의미해지니까 아마게돈몬 같은 거 상대할 때 굉장히 안 좋겠죠. 내가 그것까지 계산해서 수정을 부린 겁니다. 괜히 징징댄 게 아니에요. 오늘 다가 그냥 서로 노가도로 달려. 알파몬 약간 빨라진 것 같긴 하다. 아닌가? 단일이죠? 한번 때려볼까? 마오피해니까 많이 바뀔 것 같죠? 아마도? 야! 그건 아니지! 야, 버프 걸고 버프가 약간 회피가 있긴 한데 그래도 천 데미지는 좀 아니지 않나? 오메가몬보다 확실히 약하네. 딜이 더 센데? 교만을 지금 든 녀석이거든요. 교만 돌리. 그리고 평타 기술이 없어. 이게 제일 크다. 300. 안 좋죠? 이게 쓸 수는 있냐? 죽는 거 아니야, 그냥? 딜 좀. 살았지? 쓰겠다, 쓰고 가겠다, 야. 디지털라이즈 소울. 단일이네요. 반격한 거지 지금 회피하고. 야, 괜찮은데 약간 특이한데. 야, 세다. 일단 300 정도 막히니까 우리 블래스터 모드보다 제일 세네. 괜찮네. 근데 블래스터 모드도 블래스터 모드 교만 줘도 블래스터 모드 센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믿읍시다. 야, 죽더라도 쓰고 죽어. 벌고 죽어. 안 됐고요. 오메가 포스.
비교하자면 돌몬보단 낫죠. 일단 돌몬 같은 경우에 돌리를 계속 박는 용도로밖에 안 썼기 때문에. 얘 왜 이렇게 다 작살나 있냐. 스맘. 어, 궁은 진짜 세다, 알파몬이. 어, 궁은 세. 마공이기도 하고, 마방을 올려주는 애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방어력 올려주는 애만 많고. 괜찮네요. 무조건 이겼다, 이거. 대시 그레이소드. 오메가몬 기술이 별로 없나 본데? 이 오메가몬이 다시 보일 정도야, 솔직히 말 알고. 근데 이제 기술이 이제 확률이니까 그게 이제 변수인 거지. 자, 사육 포인트. 이렇게 뭐 오메가몬을 손에 넣었으니까. 자, 이제 그 아마게몬을 잡으러 가야겠죠? 일단 전투력만 놓고 보면 전에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세졌습니다. 전에는 뭐 체력 2000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기본이 3000 이상이고 데미지 같은 것도 엄청 늘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싸워도 이길 거라 생각을 해요. 바로 갑니다. 킨지 16분밖에 안 됐어. 오늘이 진퉁이야. 오늘이 진짜 백이야. 오늘 모든 걸 본다. 가자. 안 낀 거 없죠 지금? 다 깼죠? 캐르비몬도 잡았고 안 잡은 거 없는 거 같아. 레벨 90대기도 하고 너무 지금 강해졌기 때문에. 댕댕이 자꾸 깨긴 드네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백신 A를 샌덤한테 주자. 어, 단일 대상이니까 알파몬한테 줄까? 알파몬 버프 걸고 때리는 거니까. 아, 고민되네. 일단은 너가 아, 너는 사실상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시로 바꿔. 얘가 흡이 있어서 더 잘 버틸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사실 아마게돈몬 데미지 같은 거 생각하면은 흡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뒤로 찍어 눌러야 될 것 같아. 레벨 높여줍니다. 알파몬이 레벨도 가장 높고 일단은 그 이름 뭐였냐, 스킬 이름. 디지털라이즈 소울, 디지털라이즈 오브 소울. 네. 어, 근데 나 저 켄타몬 뭘로 공격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켄토스몬이 궁극체가 있다고? 궁금한데? 궁극체가 있는 애였구나. 야, 다 궁극체보다 지나간 애들이야. 궁극체에서 한 번 더. 가드로몬 따위는 어, 두 방이 아니네. 어, 제법이야. 500. 평타 스킬이 없는 건 좀 아쉽네. 평타 스킬이 있어줘야지 내가 약간 이제 기분이 없을 텐데. 오메가 블레이드가 팔라딘 모드 재료면은 그 칼인 거죠? 내가 알기로 오메가몬이 칼로 변신하는 걸로 아는데 저기 블레이드 준다는 거 오메가몬이 없어도 말고 있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오메가몬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 알파몬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쓸 것 같아. 이게 약간 한도가 있네. 그렇게 세게 만들진 않았고 제한이 있어. 크림존 모드가 제일 셉니다, 이 넷 중에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어, 저번에 너무 막 꺼버려가지고 내가 오메가 엄청 약한 줄 아실 수 있는데 끈 거는 그냥 약간 노력에 비해서 전투력이 그렇게 안 셌다 그 정도지. 꽤 셉니다 오메가몬. 끈 거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끄게 됐습니다. 뭐 별 수 있나요. 아, 진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메탈 가루르몬이 너무 강해서 그래. 컴퓨터 메탈 가루르몬 레벨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약간 그거였지. 레벨이 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조합을 살리면 내 생각에는 아마게돈몬도 그거 충분히 잡을 것 같거든요? 조합을 해서 막 회피 같은 거 하면서 하면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쓰면 안 됐는데. 실수했다. 빨리 가자. 오늘 엔딩입니다.
빠밤 빠밤 빠밤. 좀 약하긴 하다. 크림 존 데미지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약한데. 아니 얘 용기가 있었지 블라스트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약한 건 아니네. 크림 존이 빠르고 튼튼하고 데미지도 엄청 세. 강학들이 세니까 너무 좋아. 진짜 크림 존이 최고인 것 같아. 알파몬 오메가몬이랑 비교를 하면은 솔직히 알파몬 오메가몬은 사실상 아닌 것 같고, 오메가몬보다 크림존보다 확실히 센 것 같고, 근데 알파몬이 이제 버프에서 이제 반사가 있으니까 20% 확률로 그때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크림존이 강력이 있기도 하고 단일 기술이 데미지가 더 세거든요. 크림존이 그냥 센 것 같아.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를 배제해도 그렇게 세기 때문에 크림존이 엄청 강해. 저거 이렇게 세구나. 세겠다. 내가 듣기로는 그 알파몬이랑 오메가몬이랑 듀쿠몬이랑 다 기사라 그러는데, 로얄라이츠라 그러는데, 쟤는 로얄라이츠에서 변신한 거잖아 졸렬하게. 그러니까 더 세겠구나. 그렇네.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확실한 거는 이제 듀크림이 강하다. 듀크림 이름이 무슨 음식 이름 같냐? 아, 이제 복수하러 왔어. 이젠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이 정도 이 조합으로 못 깨면 안 돼? 이번 한편으로 완되면은 사람들이 이거 다 빡정하고 안 깬 줄 알 텐데, 이렇게 다 깹니다. 노가다 해온, 포인트 노가다 해온 게 신의 한 수였죠? 버텨. 솔직히 버틸만해. 저 정도 들으면 솔직히 버틸만해. 이거 잡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바퀴 돌리면은? 몇 바퀴 돌리면은? 체력이 많기 때문에 체력 믿고 좀 개겨봅시다. 기절만 계속 안 걸리면 돼요. 도구로가 얘가 아니구나. 블라스 쓰고 딜을 그냥 다 꺼라박자. 속도도 비슷해. 아마게도문이 훨씬 빨랐는데 거의 비슷하죠? 이것이 레벨업의 힘인가? 버틸만해. 적을 맞았는데 버틸만해. 전에 맞으면 그냥 무조건 숨도 못 쉬었는데 이게 아니죠. 야, 딜 박히는 것 봐. 전에 워그레이머를 치는 거랑 격이 다르네. 역시 평타 한 번 더 때리고 필살기로 박자고. 기절했냐 쟤? 아, 무슨 저런 딜 맞고 기절까지 하냐. 양심 있어야지. 아직 알파보스 남았거든요. 알파몬 써줍니다. 야, 이거 10번이니까 거의 3500인데? 되게 강해. 급이 달라. 이게 문제가 오메가몬의 단일 기술이 별로 안 세. 아, 야, 별로 안 아프다, 야. 강하다, 이제. 강하다. 너 혼자 남은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냥 이기는데? 아, 뭐야, 이 정도였어? 뭐야. 이제 안 되네. 아, 뭐야. 잠깐만. 아니, 하나도 안 죽었고요. 알파보스. 이거 자, 한번 빡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상한 거 썼죠? 아, 회복. 저 계속 회복되는 거냐? 일단 오메가보스. 궁금해. 죽지만 않으면 돼. 버텨줄 거라고 믿어. 계속 쓰는데 쟤? 낫지. 나는 이제 기절이 풀렸기 때문에 딜을 넣을 만한 타이밍이 나왔죠. 훨씬 많이 막혀 회복하는 것보다. 3500딜! 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야, 뭐 주니?
와, 야, 다 살고 36만? 90레벨, 93레벨? 경치 죽이는데? 야, 이걸로 레벨업 하는 거였구나. 야, 끝내준다. 이거는 죽어도 경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10만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얘가 답이었네. 어, 붙였어, 붙였어. 교만이랑 붙였어. 아, 이게 확실하게 엔딩 맞네요.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제작자님 감사하고요. 감사의 의미로 베타 버전에서 얻을 수 있는 전설의 문장 4종류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아, 야, 이 게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약간 이거 하고 또 디지몬 하나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아마 다음 버전은 없을 것 같아요. 제작자님이 이거를 이제 안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완료가 됐고요. 전설 문장 한번 볼까? 어, 보상이 푸짐하네. 지하 통로 열쇠는 아니겠지. 전설의 문장과 지식의 문장. 자, 뭐 받지 않았나 나? 어둠의 코, 나이트 모, 배틀코인, 워거로 루몬. 문장 화편 뭐 받지 않았나요, 저? 특이한 디지몬 알 받았나봐. 그리고 교만의 문장 받은 거 같지? 그쵸? 교만 3가 생겼네? 오! 특이한 디지몬 알 까봐. 특이한 몬스터가 5마리라고 들었는데 이상한 기기만 나왔네요. 제가 저 맥이드라몬인가 보다. 교만은 니가 들고 있고. 야, 오메가몬, 아, 오메가 마딘지잖아. 아, 교만3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자, 그냥. 어. 2500? 아, 전설의 문장 뭐야? 물리 공격력, 마법 공격력, 최대 체력. 오, 야, 이거. 아, 플러스 3보다 약간 세네. 플러스 4까지는 안 되고. 어, 오,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너한테 일단 교만 4-3를 주고 딜로 그냥 다 찍어 누르자고. 너보다 강력있는 크림존이 낫겠지. 얘 마딜로 하자 그럼. 이렇게 업데미지가 맞긴 하냐? 몰라. 너가 이제 물린데. 아, 너가 아닌 것 같아. 오메가 한번 줘야 될 것 같다. 전설의 문장. 아, 알파 만들었습니다. 전설의 문장이 무조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 아, 베르제몬한테 주자. 베르제몬한테 주고. 어, 전설의 문장 들어갈 데가 없어. 너도 하나 받아. 그리고 너가 이제 용기 3 받고. 용기 3는 좋으니까. 그리고 우정 3 받고. 아, 근데 교만 플러스 3가 조금 아쉽네. 들어갈 데가 없다. 체력 왜 이렇게 갔니? 아, 교만이 너무 과한가? 아, 교만이 좀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너무. 아, 교만 3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그냥 이런 거 넣어야겠다. 아, 우정 넣어. 딜 문장 가지신 분. 너가 전문 두 개지? 마공이랑 체력. 저 마공 몇 있으면 주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다 죽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아, 플러스 1 끼고 있냐? 아, 왜? 너가 딜이니? 얘 뭐, 공격 문장 누구냐? 아, 쟤가 갖고 있구나. 세 개. 네 번째 문장 누구야 그럼? 아, 너가 네 번째? 아, 이렇게 됐네.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즉 4000이야 오메가몬.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 이제 끝이 났고요. 이 게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더 이상 할 게 없죠. 전설의 문장 받았고 아마겜몬 잡았습니다. 최종 보스 잡았고 크레딧도 나왔고요. 다크 에일리어 편은 내 생각에는 이제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아마겜몬이랑 비슷하게 잡힐 것 같네요.
시즌 밀레니엄 머니 다크 에이리어에서 바로 나오면은 만약에 부하 같은 거 없이 그럼 아마 제일 세지 않을까? 아이 암마게 뭐니? 근데 부하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더 세겠죠. 부하가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지드 밀레니엄 머니 더 세겠지. 오메가몬이요? 오메가몬 쓸만합니다. 아. 알파몬이 오메가몬보다 약간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역시 크림존 모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인 것 같아. 너가 짱이야. 최고야. 근데 확실하게 스킬만 놓고 보면은 스킬만 놓고 보면 알파몬께 되게 좋긴 하다. 알파보스가. 근데 얘는 기술이 없으니까 타격 기술이 없으니까 데미지 좀 낮죠. 반격. 마법 공격은 회피네. 아 마법 공격 아예 100% 회피야? 얘가 훨씬 좋네. 되게 좋은 거네. 그럼 단일 데미지도 엄청 강하고 단일 데미지가 엄청 강한 것 같아. 한번 싸워볼까? 초월이랑 붙어 이길 것 같다. 전문의 힘으로 교만의 문장이 의외로 약했어. 용기랑 공격 문장만 줘도 다 센 것 같은데. 플러스 4 문장이 이제 넘사벽인가 보네. 그럼 전설의 문장보다 센 거 아니야? 아이고 마지막 놈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냐? 마무리로 전설의 문장 꼈으니까 기분 한번 내고 마무리 짓죠. 보스 써주고요. 어, 무조건 이긴다고. 야 끝났다. 굉장히 길었어. 어제 방종하고 제가 업로드 되는 동안 또 이거를 포인트를 쌓아서 지금 알파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하고 그 전날이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됐어요 이 게임에.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고요 만족하고요 재밌었고요 좋은 게임 재밌게 했습니다. 저렇게 회피하면서 때리는구나. 커스플레이로 때리자. 데미지가 거의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저 보면은 일단 성검 말고 라이즈 소울 이제 때려. 진짜 강해. 2000이야 무조건. 저 블라스트 모드가 단일 데미지 제일 세다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2000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2200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론 포스 쓰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아 저 버스터 모드가 이 평타가 진짜 세긴 하다. 거의 스킬딜급이니까. 근데 점점 이제 뒤로 가서 밀리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한테. 또 빠른 거 생각하면은 아니 아니야 세다. 아. 강합니다. 아, 저, 속도가 빠르지? 이기고 있었습니다. 잡아. 그렇지. 아주 여유롭게 잡죠, 이제? 체력도 거의 다 풀이야. 야, 설마 내가 이걸 다 볼 줄 몰랐어. 다크 에이디어에서 이제 미완으로 끝낼라 그랬는데 아마게돈몬의 존재를 기억하고 잡았는데 확실하게 베타 마지막이라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 침침하지 않게 확실히 깬 느낌이야. 어 남긴 거 없이 잘 갉아먹은 느낌입니다. 죽냐? 아 근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전체 두턴 너무 과하시다 야. 데미지는 낮지만 그렇다. 성검 쓰지 말자. 단일 기술이 데미지가 워낙 세니까. 아유 저건 72요? 아 알파몬 얘 애매한 녀석인데 이거. 데미 상승폭이 오메가보다 일단 낮고 캐르비번 캐르비번
방해. 뭐 데미지 몇 번까지는 반감되는 그런 게 있나 보네. 확실하게 세다, 확실하게. 아, 그냥 평 때리면 잡을 것 같아. 495 괜찮은데? 버프 안 걸고 평타 저 정도면? 버프를 쓰면 이제 극대화 되는 거고. 만족스러워요. 다 강합니다. 아주 밸런스도 칼같이 잘 맞췄어요. 너무 셌으면 좀 그랬어 솔직히. 일단은 노력하는 게 있으니까 세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차후에 스토리까지 계산이 된 편성이기 때문에 너무 세면 좀 이상하죠. 노력한 값어치만큼 나옵니다. 오메가몬 일단 두 마리가,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러니까 전체로 계산하면은 두 마리가 사라지고 한 마리 생기는 거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 저기 이제 의아해했는데, 다른 애들은 조금만 세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얘는 이제 하나가 사라지니까 주전력인 궁극지 하나가. 그래도 뭐 나 여기 왜 왔냐? 자, 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진짜 끝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어요.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이만 뿅.